광주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주말 내내 국지성 호우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.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하늘에 마치 구멍이 난 것처럼 장맛비가 쉴새 없이 퍼붓습니다. 밤사이 빗줄기는 더 강해지겠습니다. 이번 주말에는 올해 장마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50mm 이상의 폭우가, 광주와 전남 내륙에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. 이에 따라 광주를 비롯한 전남 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또 전남 서해안에 강풍 예비특보가,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. 7월 하순 전방까지는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.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7월 시작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주말 동안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.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.